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블루스크린이 떠서 몇 군데, 한두 군데에서 수리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계속 윈도우만 새로 설치하고 뭐 별다른 건 없었대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증상은 여전히 계속되고요. 그런데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증상을 찾으려면. 근데 못 찾았던 모양이에요. 뭐 저희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조치를 해보고, 조치를 하면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요. 바이오스 설정에서는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가상 윈도우로 들어가 보려고 부팅 순서만 바꿔줬어요. 저장 장치를 먼저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다운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장인 거는 아니에요. 한번 재설치해 보면 확실하게 답은 나올 건데요. 버벅이거나 멈칫멈칫하거나 그런 증상은 설치 단계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수리를 못 했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설치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글이나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밑에 인터넷 연결 안돼 있다고 나와요. 대부분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는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잘 꼽혀져 있었고요. 이상해서 저희가 이제 USB 랜카드를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런데 랜카드조차도 인식은 다 해요. 그런데 인터넷은 여전히 안 돼요. 이상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메인보드에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메인보드 불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모든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설치되고 인식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도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 선이나 해선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 체크를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 메인보드는 AS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이나 아니면 교체나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직접 하시겠대요. 뭐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성능은 좋죠.